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입니다. 오늘은 붙임머리랑 여름맞이 네일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저는 집순이라 한번 나갔을 때 모든 일정을 끝내고 돌아오는데요. 보통 주말에는 집에서 칩거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들이라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그래도 기분을 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한번 화장 시작해볼게요. 저도 이제 30대라서 선크림 단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저번 겟레디 윗미 투표 때 이제 여름이라서 통통족들한테 좋은 선크림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요청을 하나하나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회사에서 받은 거고요. 저는 화장품을 사지 않고 다 회사에서 받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져온 선크림이에요. 원래는 이 유리아주 시카 크림을 썼었거든요. 제가 시카 성분을 좋아해가지고 선크림도 시카 들어간 거 써보면 어떻지? 라고 생각해서 써봤는데 기름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사를 가면은 앞머리가 떡져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건성이기 때문에 좀 촉촉하고 수분감이 좋은 제품이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이 친구를 발견을 했는데 수분크림처럼 되게 촉촉하고 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아까 그 친구랑 조금 다르죠? 이렇게 엄청 발림성이 좋고 순하고 촉촉한 제품이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쓱싹 스며들어요. 홍조도 심하고 열감도 심하고 수분은 부족한데 기름기는 도는 그런 노답 피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건성이라서 여드름 안 난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근데 이런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 좀 뭐라 그러지? 찝찝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기자차 제품인데 백탁 현상이 없어요. 무슨 냄새지? 이거 맡아봐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애기 궁둥이에서 날 것 같은 냄새? 손에 묻혀서 바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요. 선쿠션. 오늘은 밖에 나갈 거니까 이거 같이 들고 나갈 거거든요. 요거는 쿨링감이 있어서 저 보이시죠? 이렇게 저같이 홍조 인간에게는 아주 수정 화장하기 딱이에요, 딱. 다음에 선스틱도. 사실 저는 오늘은 화장을 해야 돼서 선크림을 발랐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선스틱 쭉쭉 해가지고 쓱쓱쓱쓱쓱쓱 바르고 나가면은 이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기도 하고 아침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주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선케어 추천 제품 마쳐봤습니다. 이제 화장을 해볼까요? 저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름이라 너무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 클리오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여름에 쓰면은 살짝 무너지긴 해가지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좀 더 발라주셔야 돼요. 아 이거 너무 무섭다 그쵸? 진격의 광 같지 않아요? 얼굴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홍조인지. 얼굴이 커버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쿠션으로만 커버를 하면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루나 파운데이션을 딛는 루나 컨실러를 써서 저는 화장을 다 하고 컨실러를 해요. 미처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컨실러로 영조 부분이 너무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살짝 가려주고 이렇게 샥샥샥샥 해주시고 제 눈썹은요 유니클럽 드로잉 아이브로우 먼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안을 적당히 채워줘야 돼요. 적당히 채우고 솔로 솔솔솔 마무리를 요렇게로 해줍니다. 아, 나 원래 눈썹 잘 그리는데 안 보고 그리니까 이게 잘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알 수가 없어. 됐어요. 그 다음에 트리플 섀도우 데이지 코랄. 왜 이 제품을 선택했냐? 바로 이렇게 쓱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실 늦었어요. 3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얕은 부분부터 이렇게 슬쩍슬쩍 해서 그리고 손을 그냥 대충 발라줘요. 쓱쓱쓱 나중에 다 블렌딩이 되거든요? 기름기랑 같이 요 두 번째 부분 있죠? 쓱 문대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쓱 얹어주면 안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상큼 오렌지 가을이거든요. 오렌지 섀도우를 그윽하게 채워줬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브라운 슈로 여기 끝에 있는 걸로 뒷부분을 살짝 넣어줄 겁니다. 여기 있는 세 번째 펄 살짝쿵 가운데만 살짝쿵 클리오 슬림팩트 텐슬 라이너 블랙 이건 아주 가는 친구예요. 이렇게 이것은 제가 원래 또 블랙만 쓴 아니 브라운만 쓰는데 머리를 블랙으로 염색하고 나서는 계속 블랙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쪽 점막을 쓱쓱쓱 채워주고요. 더 퍼스트 펜 아이라이너 브라운으로 이 위에 눈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건 브라운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거 블랙 쓰면 너무 저같이 무쌍한테는 과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눈꼬리를 잡아서 눈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이라인과 자연스럽게 연결. 요즘 제가 이렇게 과도한 눈화장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되게 과도한 눈화장을 했었는데 막 섀도우 엄청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적당히 적당히 제가 언제 각 잡고 회사 스튜디오에서 정말 뷰티 유튜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맛보기인 거 아시죠? 이걸 보고 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근데 뷰티는 진짜 디테일에 강해야 되는 것 같아. 저는 디테일보다 큰 걸 보는 데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패션 유튜버 하고 디테일한 걸 잘하는 사람들이 뷰티를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속눈썹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다가 펄을 얹어줄 건데요. 스래시 아이 스위치 이 부분 앞에다가 쓱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면 요즘 되게 예쁘더라고요. 눈도 트여 보이고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올라서 제품은 스티머. 이 제품은요 좀 특이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상입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받았어요. 나란 여자 회사 없으면 화장품 못 쓰는 여자.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겠습니다. 이거 색깔이 또 예쁘더라고요. 오렌지인데 코랄 오렌지? 원래 인간은 도구를 써야 되는데 전 도구를 쓰지 않아요. 왜냐? 귀찮기 때문이죠. 색깔 예쁘죠? 사랑스럽고 발랄해. 또 여름이니까 청량한 거 발라줘야겠죠? 리플레저 애플글라스. 촉촉립, 물먹립 환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약간 애플리케이터가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 너무 예쁘고 쉐딩을 해줄 겁니다. 블랙루즈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여기 묻혀가지고 하이라이터부터 해줄 거예요. 이렇게 T존 부분 그리고 눈 밑에 밝혀줄 거고 붓으면 좋은데 빨개가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보름 날에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발라서 사실 붓 있어요. 있는데 안 빨아서 그래. 여러분들 붓 매일매일 빠시나요? 난 못 빨겠어. 자 이렇게 해주면 완성됐습니다. 머리하고 올게요. 짠! 붙임머리를 하러 갈 거라서 머리는 조금 그냥 대충 사람 몰골만 만들었고 옷은 이렇게 트위드 원피스 입어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귀걸이 하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예쁜 리샤 살롱 붙임머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청개구리라서 여름에 갑자기 붙임머리가 하고 싶더라고요. 처음 본 원장님인데 친구처럼 막 떠들게 됐어요.
볼이 잘 안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인형이냐고 그랬어. 갑자기 어느 날 언니 너무 인형 같아요 이랬어. 왜? 이랬더니 언니 머리가 너무 안 자라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손놀림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갈래로 원래 머리와 연결해서 쭉쭉 쌓으면 붙임머리가 짠! 하고 완성된답니다. 원장님이 생머리보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아이롱 고데기도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고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드릴게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붙임머리를 다 하고 오늘은 존꾸 하는 날이기에 2차로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은평구 묘묘네일이에요. 정말 너무 친절하고 기본 케어를 거의 3, 40분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동이었어요. 네. 화려한 파츠가 블링블링 박힌 여름에 시원해 보이는 민트색 네일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원장님하고도 친구처럼 떠들다 보니까 다 끝났어요. 파츠랑 디자인은 알아서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예쁘죠? 마지막으로 전신 거울 앞에서 화장 한번 다듬고 내일 완성된 제 손도 자랑해봅니다.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자, 오늘 이렇게 존꾸하는 하루 겟레디 위드 미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붙임머리도 붙이고 기분 전환 겸 이렇게 너무 예쁜 네일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어디 못 놀러 가셔도 이렇게 간단한 기분 전환만 해도 정말 주말에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라도 건강 지키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겟레디 위드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